본부장님 보고 싶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단원입니다. 온라인에 저하라고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사르노즈 마스터 장은영입니다. 앞에 많은 브이로그 사장님들을 보면서 너무 잘해서 가지고요. 어제부터 정말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으니까 항상 잘 헤쳐나가는 애터미 언즈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SNS 효과 아니 저희 센터 더하라고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센터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어 오전에는 항상 줌으로 화상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조회는 요일별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제품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센터 제품 데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유튜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 누리센터 사로노즈 마스터 장은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제품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특히 애터미 애용자로서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본인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화면에 담아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들한테 더 친근감 있게 더욱 쉽고 신뢰감 가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또 뿌듯함이 생기고요. 또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활용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데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센터 미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르노즈 마스터 장은영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촬영날이요.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애터미만 줄곧 했더니 이런 날도 오게 됩니다. 다음 달인 이제 12월 일정표도 한번 공유를 하려고 오늘 센터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센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사장님들이 제품 발표 준비를 하는 날이 있어서 새로운 신제품이라던가 또 본인이 애용하고 너무 좋은 거를 저희가 이제 요즘에 SNS로 이렇게 컨테스트처럼 조금 이렇게 잘 참여하신 우리 사장님들한테 애터미 제품으로 이렇게 선물도 챙겨드리고 애터미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화이팅! 다음 순서는요. 신규 미팅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이제 애터미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애터미 제품들을 하나하나 그냥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애터미 애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르노즈 마스터 장은형입니다. 내가 제품 체인지해서 애터미 애용만 하더라도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제품들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가지 수가 100가지가 넘게 제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쪽에다가 다른 마트 안 쓰고 애터미에서 썼더니 수당이 이렇게 캐시백으로 들어온다는 거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기회 지금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네, 일산팀 신규 미팅을 마쳤습니다. 애터미 애용자가 되면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애터미의 비전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애터미 줌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토 판매사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오토 판매사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애터미의 소식과 그리고 함께 들어야 될 이런 교육과 기회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토 판매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80% 성공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산에서 만납시다. 회사의 지속 성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오토 판매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연말까지 한 7,800억 정도 해외 매출이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독일, 유럽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오픈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토 판매사 세미나를 끝까지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새롭게 되신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오토 판매사가 되신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국내 소식과 또 해외 소식까지 전해들어서요. 이제 애터미의 시작은 글로벌이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열정과 애터미의 비전에 확신을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감사함으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쫓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슬림바디 쉐이크를 자주 먹고 있습니다. 슬림바디 쉐이크가 굉장히 물에 잘 녹습니다. 수저로 잘 저어주시면 슬림바디 쉐이크가 아주 잘 녹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슬림바디 쉐이크 너무나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저는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다이어트를 위해서요, 평소에도 슬림바디 쉐이크를 자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저의 파트너이자 동생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화진 사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화진입니다. 사업자의 총 목표가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저는 애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애용자가 된 다음에는 스폰서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애터미 사업을 배워서 실천에 가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는 그 시기가 지금 생각나지 않나요? 일단 판매사를 첫 도전할 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스폰서님이 한번 도전해보자 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해보자, 경험이 있어야 또 다른 또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도전하자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애터미 제품은 모두 다 알다시피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졌고 그분들한테 제가 캐시백을 받은 이야기도 전달을 하게 되고 그분들도 캐시백을 받아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애터미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오토 판매사는 좀 빨리 된 편이었습니다. 개인 SNS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줄 것 같은데요. 젊은 층들, 그리고 요즘에 핫하게는 인스타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기존에 또 SNS를 하시던 분들은 또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제품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또 신제품 소식도 올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자매가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가족 사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희 가족들은 처음부터 제품의 만족도가 커서 이 애터미 제품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제품도 써주셨고 함께 마음이 맞아서 하게 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같이 꿈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 너무나도 즐겁게 개인 방송을
동생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너 사장님과의 미팅 시간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정희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가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본인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롭게 신규 사장님들은 또 이제 매뉴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적절하게 네.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좀 더 제가 압축해서 5가지로 해서 애터미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분기 목표. 매 분기마다 전에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루에 얼마만큼 소비자들을 응대를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몇 명을 이제 통화를 할 것인지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8코 늘 강조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마감을 해서 체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중점관리 회원을 팀장님한테도 같이 정해서요, 이런 분은 어떻게 후속관리를 할 것인지, 사장님들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제 애용자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초대까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캐시백 받는 거 우리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트너의 소비자분들에게 캐시백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만나기 힘들어요 하시는 사장님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좀 소통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고생했어요. 아이고야. 더 하라고 하면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애터미 하면서 이런 거 찍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기회 안 하면 이제 평생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요. 강의하실 스폰서님 보면 정말 진짜 어머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파트너들도 존경스러워. 오늘 일과가 이게 센터 루틴이잖아요. 이번에 좀 바뀐 센터 저의 그걸 사장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렸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온라인에 잘하고 계시니까 또 그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금방 또 적응해서 더 재미있는 그룹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보고 싶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네. 하루 종일. 멋모르고 저 시작한 것 같아요. 멋모르고 시작했지만 끝났잖아. 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아쉬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는 걸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보다 네. 진짜 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요. 네,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으니까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는 애터미 사업보다 더 힘든 하루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꾸게 됐고요. 또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애터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큰 도구입니다. 애터미란 시스템은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애터미 사업입니다. 애터미 애용자라면 이번 기회에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함께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